21번 선물 다시 들으십시오. 선물 22번 돈을 찾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돈을 찾아요. 23번 목수 다시 들으십시오. 목수 24번 몇 월 며칠입니까? 4월 14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월 며칠입니까? 4월 14일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메뉴판 2. 불고기 3. 공깃밥 4. 물수건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메뉴판 2. 불고기 3. 공깃밥 4. 물수건 26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2.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3.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4.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2.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3.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4.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27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지하철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2번.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3번.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곳입니다. 4번. 외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꾸는 곳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지하철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2번.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3번.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곳입니다. 4번. 외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꾸는 곳입니다. 28번. 연필이 어때요? 1번. 아주 많아요. 2번. 아주 비싸요. 3번. 아주 얇아요. 4번. 아주 짧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연필이 어때요? 1번. 아주 많아요. 2번. 아주 비싸요. 3번. 아주 얇아요. 4번. 아주 짧아요. 29번. 약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1. 병원 옆에 있습니다. 2. 우체국 위층에 있습니다. 3. 식당 맞은편에 있습니다. 4. 커피숍 아래층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약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1. 병원 옆에 있습니다. 2. 우체국 위층에 있습니다. 3. 식당 맞은편에 있습니다. 4. 커피숍 아래층에 있습니다. 30번. 내일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1번. 오늘이나 내일 만납시다. 2번. 내일 회사에 일찍 오십시오. 3번. 오늘 아침에 빵을 먹었습니다. 4번. 고향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1번. 오늘이나 내일 만납시다. 2번. 내일 회사에 일찍 오십시오. 3번. 오늘 아침에 빵을 먹었습니다. 4번. 고향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31번. 동생 결혼식에 갈 때 무슨 옷을 입을 거예요? 1번. 동생이 결혼해요. 2번. 한복을 입을 거예요. 3번. 역사책을 읽을 거예요. 4번. 일요일 오후 2시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동생 결혼식에 갈 때 무슨 옷을 입을 거예요? 1번.
동생이 결혼해요. 2번. 한복을 입을 거예요. 3번. 역사책을 읽을 거예요. 4번. 일요일 오후 2시에 있어요. 32번. 언제 동대문 시장에 가요? 1번. 집에 있어요. 2번. 주말에 가요. 3번. 식당에서 일해요. 4번. 옷을 사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 동대문 시장에 가요? 1번. 집에 있어요. 2번. 주말에 가요. 3번. 식당에서 일해요. 4번. 옷을 사려고 해요. 33번.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1번. 용접을 할 수 있어요. 2번. 잔업이 없으면 좋겠어요. 3번. 공장에서 일한 적이 없어요. 4번.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1번. 용접을 할 수 있어요. 2번. 잔업이 없으면 좋겠어요. 3번. 공장에서 일한 적이 없어요. 4번.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어요. 34번. 줄자 못 봤어? 1번. 여기 있습니다. 2번. 아직 못 해봤어요. 3번. 줄자 좀 빌려주세요. 4번. 잠깐 밖에 나갔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줄자 못 봤어? 1번. 여기 있습니다. 2번. 아직 못 해봤어요. 3번. 줄자 좀 빌려주세요. 4번. 잠깐 밖에 나갔습니다. 35번. 이거 어디에 놓을까? 1번. 앉아서 기다릴게. 2번. 거긴 다음에 가자. 3번. 창고에 가서 일해. 4번. 저 선반 위에 올려놔. 다시 들으십시오. 이거 어디에 놓을까? 1번. 앉아서 기다릴게. 2번. 거긴 다음에 가자. 3번. 창고에 가서 일해. 4번. 저 선반 위에 올려놔. 36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요즘도 공원에 나가서 자주 그림을 그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요즘도 공원에 나가서 자주 그림을 그립니다.
37번. 여기 쌓여 있는 쑥갓 박스만 실으면 끝나요? 아니, 저쪽에서 포장하는 상추도 실어야 돼.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쌓여 있는 쑥갓 박스만 실으면 끝나요? 아니, 저쪽에서 포장하는 상추도 실어야 돼. 38번. 하숙집에서 살아요? 네. 그런데 이번 주말에 이사 갈 거예요. 어디로 가요?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로요. 다시 들으십시오. 하숙집에서 살아요? 네. 그런데 이번 주말에 이사 갈 거예요. 어디로 가요?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로요. 39번. 아저씨, 극장 앞에 차를 세워도 돼요? 아니요. 극장 앞에는 주차하면 안 돼요. 주차장은 지하에 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요금을 내야 해요? 아니요. 안 내도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저씨, 극장 앞에 차를 세워도 돼요? 아니요. 극장 앞에는 주차하면 안 돼요. 주차장은 지하에 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요금을 내야 해요? 아니요. 안 내도 돼요. 40번. 이번 연휴는 아주 긴데 영수 씨는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제주도에 갈까 해요.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좀 조용히 쉬고 싶어서요. 린 씨는요? 저는 서울에 있을 거예요. 저는 조용한 곳보다는 복잡한 서울이 재미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연휴는 아주 긴데 영수 씨는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제주도에 갈까 해요.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좀 조용히 쉬고 싶어서요. 린 씨는요? 저는 서울에 있을 거예요. 저는 조용한 곳보다는
복잡한 서울이 재미있어요.